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여기 너무 유명해서 유명하다고 말거니도 입 아픈 페르마,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정리,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시작합니다. 밀레니엄 7대 난제가 아니라 실망하진 않겠지?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차이자 자살을 결심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파울 볼프스켈은 깔끔하게 자정에 자살하기로 하고 수학 서적을 뒤지며 남는 시간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에른스트 쿠머의 논문이었습니다. 쿠머의 계산 속에서 숨겨진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몰두한 사이에 이미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버렸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인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게 된 그는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금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목숨을 살린 희대의 난제, 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3개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356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드디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분필을 내려놓았을 때 청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바로 천재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였습니다. 하지만 볼프스켈 상을 시상하기 위해 와일즈의 증명을 검토하던 중 미국의 수학자 닉 카츠는 논문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와일즈 역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수많은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뭐길래 많은 수학자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모두가 수학자로 알고 있는 피에르 드 페르마는 사실 프랑스의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저 수학이 재미있어서 취미로 했음에도 뛰어난 재능 덕분에 17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고 있죠. 심지어 그는 뛰어난 증명을 해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딱히 어디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르마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읽던 책 여백의 낙서들을 모아 출판하면서 다행히 그의 업적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그는 종종 다른 수학자들에게 나는 증명했는데 혹시 너도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문제는 입스타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던 스타크래프트와는 달리 그의 입수학은 굉장히 많은 수학적 발전을 이뤄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으로는 페르마의 소정리가 있습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는 정수론의 기본 정리 중 하나로 어떤 소수 p가 있을 때 이 소수의 배수가 아닌 수 a의 p-1만큼 거듭제곱했을 때 p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1이 된다는 정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이 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수 2의 3 빼기 1인 2만큼 거듭제곱하면 4가 나옵니다. 이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이걸 이용하면 29의 12제곱처럼 큰 숫자도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페르마의 소정리는 오직 페르마가 직관으로 던진 것이며 증명은 1684년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소정리가 아니라 페르마의 소정리로 불리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도니첼리도 페르마에게 낚여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화되는 점을 구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페르마의 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는 라그랑주, 가우스, 코시가, 페르마의 두 제곱수 정리는 오일러가 각각 증명했지만 역시 페르마의 업적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오일러는 50년에 걸쳐 페르마가 쌓은 똥들을 거의 다 치웠으며 수학계의 진공청소기라 불렸습니다. 물론 수학적 정리들을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것 역시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수학자들에게는 꽤 가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취미로 수학을 즐기며 끊임없이 미끼를 던졌고 불쌍한 희대의 천재들은 계속해서 물 수밖에 없었죠. 특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무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을 낚은 희대의 낚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증명이 되지 않아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리게 된 이 난제는 페르마가 증명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으며 사실상 추측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세 제곱수는 다른 두 개의 세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고, 네 제곱수 역시 다른 두 개의 네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거듭 제곱수를 같은 차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했으나 여백에 충분하지 않아 여기 적을 수 없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하면 이건 5의 제곱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곱을 3제곱으로 바꾼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식 자체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는 것이 이 난제의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2000피스의 퍼즐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50피스 퍼즐을 맞춰보려고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면 그 절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가장 악마적인 수학 난제로 불렸던 이유죠. 그리고 수많은 수학자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오일러를 비롯해서 르장드르, 베르트랑, 힐베르트 등 수십 명의 수학자들은 특정한 지수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명해야 할 시간 셀 수 없이 많았고 모두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프랑스의 수학자 소피 체르맹, 여성은 수학을 할 수 없다는 당시 편견 때문에 처음에는 르블랑이라는 가명을 썼지만 이후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라그랑주, 가우스, 르장드르 등 천재 수학자들과 함께 연락하며 18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지수가 특정한 소수일 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꽤 많은 실마리가 풀리며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루이 쿠슈와 라멘은 서로 경쟁하며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멘은 지수가 7인 경우에 이미 증명해서 성공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분해된 소수의 형태들로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인수분해를 기초로 도전해보았지만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무한계의 소수들이 발견되면서 결국 증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결정적인 오류를 지적했던 것이 바로 볼프스켈의 자살을 막았던 에른스트 쿠머의 논문이었습니다. 쿠머는 아이디얼 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수론과 대수학을 융합했습니다. 물론 다수의 소수에 대해 증명한 흥미로운 시도였으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다시 볼프스켈로 돌아왔습니다. 쿠머의 논문에서 발견된 허점 때문에 자살에 실패한 그는 상금을 걸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상금 덕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죠. 골프 스킬 상 심사위원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증명들이 도착했고 쌓아둔 증명의 높이만 무려 3m. 심지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가장 많은 틀린 증명들이 발표된 정리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를 공리라고 합니다. 20세기가 되자 일부 수학자들은 공리로 출발한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초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평생 해오던 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에 수학자들은 단체로 멘탈이 깨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955년 일본의 수학자 다니야마와 절친 시무라는 변형에도 형태가 유지되는 보형 형식을 연구하다가 신기한 추론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 이후 수학자 배유에 의해 재발견되어 다니야마 시무라 배유 추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추측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보형 형식과 타원곡선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형 형식을 당근이라고 하고 타원곡선을 케이크라고 합시다. 그냥은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은 당근을 당근 케이크로 바꾸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즉 보형 형식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타원곡선으로 바꿔서 풀면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반대도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추측인 만큼 부담감도 컸습니다. 젊은 나이 업적을 이룬 다니야마는 더 훌륭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으로 29세에 자살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의 약혼녀도 한 달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록 증명이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활용하여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추측이 만약 증명되지 못한다면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폐기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1986년 독일의 수학자 게르하르트 프레이 등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타원곡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타원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은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이 증명되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역시 자동으로 증명. 그리고 오늘의 해결사 앤드류 와일즈가 다시 등판. 그는 10살 무렵 도서관에서 우연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발견한 이후부터 증명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난 10살 때 뭐했지? 10살 아이가 보기에도 간단해 보이는 문제. 하지만 불가능한 증명. 당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미국의 작가 아서 포지스의 단편소설에서 악마와 외계인조차 증명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했죠. 앤드류 와일즈의 지도교수 역시 증명이 불가능해 보이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대신 당시 전혀 관계없던 타원곡선을 그에게 전공으로 추천합니다. 행운이라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놀랍게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그의 전공이었던 타원곡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근을 당근 케이크로 바꾸었지만 무한계의 당근 케이크가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일즈는 갈로의 군론을 꺼냈습니다. 군론이란 간단히 말해 군대처럼 방정식의 답들을 나란히 모아놓은 것을 연구하는 대수학의 분야로 대칭성을 활용하여 무한한 영역에 있더라도 서로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론이었죠. 이를 통해 와일즈는 타원곡선 중에 약간 안정적인 녀석들은 무조건 보형 형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비록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에 완벽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마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또한 약간 안정적인 녀석에 속하는 타원곡선이었기 때문에 이 전설적인 난제 역시 정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에 사용된 콜리바겐 플라흐 방법에 문제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1년이 넘는 은둔생활 끝에 예전에 폐기했던 이와사와 이론을 결합하여 훨씬 간결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물쇠가 열린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358년 만에 증명. 볼프스켈상은 만들어진 이후 90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와일즈는 말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전등의 스위치를 발견하기 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 불을 켰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은 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세월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 그는 페르마상, 울프상, 쇼상, 아벨상 외에도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 하나에는 그의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된 이후 남아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다니야마 시무라 추측은 모듈러성 정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타원곡선을 활용한 암호기술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난제가 해결된 이후 수학자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재미있는 건 많은 수학자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목표를 잃었다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와일즈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이후 새 문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밀레니엄 난제. 수학자들은 새로운 벽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궤도의 허세를 넘어서는 진정한 허세장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긴급 수학 이야기. 사실 저는 이번 내용을 훨씬 경이로운 영상으로 만들었으나 업로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백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될 과학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해주신 국리리님의 응원 멘트입니다. 고독한 과장 창방 화이팅. 퀘셀럽 엑셀럽 사랑합니다. 저도요.